어떻게 오늘 잘 뛸 수 있을 것 같아? 모르지 뭐. 마라톤을 뛰어봤어야지. 몇 시간 잤어? 2시간. 나는 잠자리가 바뀌거나 뭐 다음날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자잖아. 난 되게 잘 자지. 아니, 오빠 머리만 대면 자더라고. 진짜 너무 부러워. 어제 잘 자는 오빠를 보면서 아주 혼자 천하 태평이구만. 근데 오히려 마라톤 하기에는 더 좋은 날씨 아니야 이게? 근데 바람 불면 뛸 때는 힘들지 않을까? 한껏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해드릴 텐데요. 백번이 떨리지? 떨리지. 아, 화장실 또 가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두 분 가위바위보. 감사합니다. 67 양띠 화이팅. 정답은 화이팅. 자, 아이스크림 안 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다. 1kg 남았지. 재밌지. 잘 뛴다 근데. 어? 몇 등이라고? 7. 진짜? 어. 아, 돌리지 마. 여자 중. 아, 여자 중에 7등이에요? 여자 중에 7등. 27번? 아. 근데 만약에 처음에 앞에서 좀 이렇게 있어서 한 26초 뭐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지금도 최선을 다했어. 근데 이게 전체 7인지 여자 중에 7인지 모르겠네. 여자 중에 7이 아닐까? 앞에 남성분들 많았잖아. 런닝머신 뛰는 거랑 완전 다르지? 런닝머신이 훨씬 쉬워. 왜냐면 이거는 바람이랑 막 이런 게 있어서 호흡이 잘 안 돼. 물 좀. 근데 나 남자가 보셨나? 아니야. 아, 그래도 너무 불가능하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7위는 진짜 잘한 거라고. 몇천 명이 참가했는데 5kg가 제일 많대. 그리고 막 동호회에서도 나오신 것 같아. 유니폼 뒤에가 무슨 뭐 마라톤 뭐라고 쓰였던데. 그리고 아까 유모차 끌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참여 되게 많이 하셨어. 그냥 참여하고 완주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시는 거지. 되게 만족스러워? 응. 30분 안에만 들어오자였으니까 잘한 거지. 얼굴이 시뻘건해? 마라톤 대회에 너 처음 참여해본 거지? 나 근데 선수 때 있잖아,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 그때 마라톤 뛸 사람 없다 그래가지고 3km 뛴 적 있거든? 그 이후로 처음이야? 그땐 내가 선수였으니까, 그래도 단거리 선수였으니까. 근데 3km 뛰고 근데 헛갓질했거든. 이런 거랑 감싸고 사서 그런지 처음 와봤는데 사람 진짜 많네.
근데 나도 십몇 년 동안 뛴 적이 없어. 십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달리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네. 생각보다. 스트레스 쌓이거나 고민거리 있거나 힘들거나 할 때 걷거나 뛰면은 그게 도움이 된대. 알아? 모르지 오빠는. 나 아까 전기 오토바이 타고 갈 때 어땠어? 솔직히 속으로 욕했잖아. 옆에서 막 웃어. 아 그리고 아까 오빠가 거의 다 왔다 했다. 근데 내가 이미 봤는데 엄청 많이 남았는데 다 왔다 그러는 거야. 아니 거기 말해주신 거야. 1km 남았다고. 근데 다 왔다가 몇 km인지 알아? 1.5km 남았을 때였어. 우선 내가 땀이 났으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도 안 씻고 왔잖아. 양치만 하고. 그래서 목욕탕을 가서 씻고 곰탕을 딱 먹는 거야. 어때? 곰탕이 유명하잖아. 먹어줘야지 원래 나중에. 수육하고 먹어줘야 되잖아. 운동을 했으니까 단백질로 수육으로 난 안 했는데? 채워주고. 오빠 이걸로 했잖아 이걸로. 몇 팀 있어 우리 앞에? 많아. 30분 넘게 기다려야 돼. 우리 예전에 여기 1년 전에 왔나? 언제 왔지? 거의 초창기 때 왔지 거의? 브이로그 시작한 거. 그때 이 집 오려고 하다가 줄 너무 길어가지고 딴 데서 먹었잖아 그냥. 맞아. 지금 몸이 어때? 아무렇지도 않아. 완전 멀쩡해? 배고파. 왜냐면 여기 지금 계속 맛있는 냄새가. 아니 막 다리 아프고 이런 것도 없어? 없어. 그런 거. 너 10km 뛰어도 되겠다 그러면. 10km를 뛰면 근데 더 천천히 뛰어야겠지. 근데 아까도 나 숨 넘어갈 뻔했잖아. 나 1km 남았을 때 포기하고 싶었어. 막 어떤 사람들 걷는 거야. 그래갖고 아, 나도 조금만 걸을까? 딱 20초만 걸을까? 딱 그 생각을 했어. 근데 생각했지. 마지막인데 조금만 참자. 할 수 있어. 곰탕 두 개랑 수육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부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맛있다. 야들야들해 보여. 껍데기도 딱 있네. 오, 막. 그니까. 맛있게. 나 사실 어제 자기 전부터 계속 곰탕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근데 맛있다. 맛있어? 네. 야들야들. 전라도는 김치가 맛있어 진짜. 아까 묵은지야. 배고팠지? 배고팠지. 어제도 저녁 일찍 먹었잖아. 부드러워. 근데 수육고기가 훨씬 부드럽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 여기는 살코기. 국물이 진짜 깔끔하다. 깔끔한 곰탕이야. 운동하고 와서 그런가 말도 없이 엄청 흐뭇하네. 아니면 여기 옆에 샐러드빵 진짜 맛있는 데 있대. 댓글 막 달아주셨더라고. 거기 가서 꼭 먹으라고. 그거 먹을까? 그래. 디저트로. 그래. 아까 끈 동안 흡입 했어. 근데 나는 솔직히 고기만 골라 먹거든. 막 들이 부었어 그냥. 여기 끄자마자 막 맛있겨? 여기는 계산하는 거 오래 걸려. 아니 막 포장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좀 기다려야 돼. 사람 진짜 많다. 근데 여기 되게 아주머니들이 되게 친절하시다. 그러니까 원래 바쁘면 좀 불친절한 데도 많잖아. 되게 친절해. 쩔 휴먼. 예? 진짜? 근데 맛있을 것 같다. 봐봐. 딱 맛있을 글씨인데, 것 같은 그냥? 포스가 있잖아. 어, 그림도 아니고 글씨인데? 아니 있었다. 맛있을 것 같아. 그러면 꽈배기나 먹을까? 먹어. 여기도 맛있게 우와, 생겼네. 친절 아니겠지? 설마. 설마. 여기도 친절이네. 그러니까. 주말이지. 그리고 마라톤 축제. 그러니까 다 겹쳐가지고. 더... 여기조차 품절이면 못 먹는 거야. 있다 있다.
뷔페 얼마큼 쳤어 지금? 60? 디저트 배는 따로 있는 거지. 언제 먹냐? 아니 계속 하나씩 빼서 사진 찍고 있어. 아니 이거 실제로 보니까 실물이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맛있어? 엄청 많이 올라가 있어 봐봐. 모양새가 되게 이상해. 모양새가 앉을 데가 없잖아. 맛있어? 따뜻하다. 잘 먹어봐. 여러분 여기 목사네아라는 숙소거든요. 여기서 좀만 쉬었다 갈게요. 아까 빵 산 거 다 먹어가지고 지금 배 터질 것 같아요. 원래 여기 들어와서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 문화재라서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길거리에서 앉아서 또 먹었어. 운동하니까 진짜 잘 들어가지 음식이. 운동하면 좀 덜 잘 들어가지. 아 그리고 약간 죄책감이 좀 덜하지 많이 먹어도. 요 숙소가 그거래. 그 시험이나 그 승진 앞둔 사람들이 이 여기서 이제 소원 빌고 뭐 이렇게 자고 가면은 붙는다 그래가지고 특히 지금 또 그 수능 시즌이잖아. 좀 있으면은 방이 예약을 할 수가 없어 아예. 그러니까 나도 좀 이따 소원 빌어야지. 뭐? 비밀이지. 근데 나는 뭘 빌지 알 것 같아 오빠는 빌면. 나도 오빠도 나 막 뭐 할 것 같지 알지? 뭐 가족이 다 건강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너 그거잖아. 오빠는 하는 일 잘 되는 그거 아니야? 나는 일 하는 일 잘 되고 이거? 돈도 머리? 많이 벌고 하는 일 잘 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돈이 1순위로 가냐?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다 모든 게. 운동하고 배부르니까 잠이 솔솔 오지. 그 긴장도 풀렸잖아. 여기다가 소원 비는 거야. 이 벼락 맞은 팽나무에다가. 왜이래? 헐 허리 내 머리에 앉았다 갔잖아 방금. 덥다. 날씨 갑자기 이렇게 더워? 아침에 뛸 때 그래도 날씨가 그냥 시원하고 이런 게 훨씬 낫다. 훨씬 낫지. 지금 만약에 뛰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그치, 땀 줄줄. 지금은 햇빛이 쨍쨍이야.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 때까지 지금 기대할 수 있어가지고 여기가 명당이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뛸 때 조심하세요. 여유주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하품했지. 저쪽 보고 사람들 많으니까 이쪽. 또 이 배 타니까 또 시원하다. 여기가 영산강이야. 엄청 큰 거 같아. 이게 왕복으로 50분 걸린대. 어쨌든 이 내에서 좋은 생각. 조심해. 또 떨어뜨리면 또 난리 난다. 만지면 떨어져. 여러분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나두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를 한대요. 근데 볼거리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수우파? 수면파? 와가지고 그것도 안 돼. 이거 뗏목이지. 50척 넘게 야간에 불 켜고서 이제 퍼레이드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하고 뭐 이쁘겠다. 뮤지컬도 하고 그리고 뭐 변진섭 축하 공연 뭐 이런 거 있던데 보니까. 아니 50척 다 띄우고 불까지 하면 진짜 이쁠 것 같아. 오빠 근데 여기 바로 앞에 아까 보면서 홍어거리 있는데? 나 홍어 못 먹잖아. 나도 홍어 좋아하는데 거기. 근데 오빠 고기도 같이 나와. 고기는 좋아하잖아요. 고기는 삼시세끼 다 먹을 수 있잖아 오빠. 그게 아니라 배고프냐고. 지금? 아 홍어는 오빠 배부른 게 아니야. 빵도 먹었잖아. 시간이 좀 지났잖아. 지영! 벌써 홍어 냄새 안 나? 나지. 나 지금 확 맡은 것 같아. 코로 들어왔어. 홍어거리라서 그런지 홍어 냄새가 나. 사막! 홍어 냄새 일단. 사진 다 찍었어? 이렇게 그건 아니야. 먹어 안 먹어. 누구 먼저 먹으라 그래? 애인데 이게 먹으면 기이 돼. 아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저거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싸서 드시면 되세요. 네. 이거 먼저 먹어. 안녕하세요. 어때? 맛있다고? 나는 이거는 안 섞어 먹는 걸 좋아해. 맛있게? 냄새 안 나? 냄새 나지 왜 안 나? 그냥 너가 여기 들자마자 냄새 나. 이게 들었는데 냄새 나. 오동으로 가네. 많이 삭힌 거야 이거? 코가 확실히 향이 더 세네. 코랑 막걸리가 참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 근데 너는 향에 민감하지가 않나 봐 진짜. 신기하다. 그 향으로 먹는 거 아니야? 이거는 홍어 거시기래. 거시기. 햄지기. 아니야? 맛은 있네. 진짜? 확실히 홍어 코 먹다가 이걸 먹으니까 향이 진짜 약하다. 약하다고? 홍어 코가 향이 되게 세니까. 그게 좋은 거야, 냄새가? 이 향 때문에 먹는 거 같아. 같이 야채랑. 통어 무침도 삭힌 건가? 훨씬 덜해. 양념 맛 때문에. 아, 그래? 맛있다. 묵은지. 3년 묵은 때잖아. 통어 갈아. 맛없고 막 이상해 막 이런 것보다도 아 이게 이 음식의 매력이구나 이런 것 때문에 먹는구나 그러다 중독되는 것 같아. 이게 찐이다. 바로 집에 하나 먹어. 이거는 안 그래 탕수육. 그래, 이거는 좀 식었으니까 그런데 매울 때 이거 찐이다. 팍 쏠 것 같아. 아 어떡해. 아 근데 씹자마자 갑자기 향이 훨 나오는데? 와, 눈물이 핑돌아. 그나 이제 여태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세. 그렇지. 씹을 때마다 팍 씹을 때마다 팍 올라. 아 그래서 조금씩 먹으라고 한 거구나. 조심하라고 했잖아 지금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좀 괜찮다. 콩 넣으면 또 먹으라고 해. 그냥 마이크가 못 먹어. 그리고 먹으면서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 확 올라오지. 씹을 때마다 확 올라. 눈까지 매운 거 알아? 코 부니까 갑자기. 조금. 강력한 거만 나오고 있다 이거. 코가 좀 더 강력하나? 그지 이게 열을 가하면 무조건 강력해진다 이거. 조금 뜨거우니까 아, 장난 아니다. 확실히 열을 가는 게 향이 더 나긴 한데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튀김. 그건 물이죠? 난 지금 튀김을 먹고 있잖아. 미각을 잃은 것 같아. 근데 나는 이제까지 먹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냐 하면 삼합하고 이 튀김이야. 이게 좋아? 느낌이? 아니 이게 따뜻해가지고 또 맛있다? 튀김은 뭐 다 맛있잖아. 피쉬앤칩스 이런 거 아니야. 코리아. 맛있다. 거짓말이지. 아니야. 누구 안으로 그것도 없던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이건 나도 먹을 수 있어. 뜨거워서 맛있다. 수월
진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었어 오늘. 가자. 어, 너 때문에 깨졌잖아. 어, 나 때문에 자기가 떨어뜨렸는데 그게 나 때문이야? 오빠 일부러 핸드폰 막 쓰는 거잖아. 아니 너가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그네다가 깨졌잖아. 그게 오빠가 떨어뜨렸으니까 오빠가 잘못한 거지? 아, 완전 그러면 쩍같이 지금. 응, 여기 쫙. 여기가 더 이쁘다. 정문이라서. 그러니까. 여기 찍어줄게. 인스타용. 잘 나왔지? 아니 왜 전봇대를 가운데 찍고 나를 이쪽에다 심었어. 아 이게 같은 말이네 그러면은. 응. 연금문하고 서성문하고 같은 건가 봐. 그러니까 어쩐지 아까 내비 찍었을 때는 서성문으로 나왔잖아. 응. 근데 오니까 지도에 연금문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낮에는 이제 마라톤 대회 때문에 사람이 엄청 많았잖아. 근데 밤 되니까 되게 고요하다. 그러니까 낮이랑 분위기가 되게 달라. 계속 가네 그거. 찍어줘 하나? 아니 근데 춤도 진짜 몸 잘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한 동작을 해도 정말 멋스럽게 하는 사람들. 몸치들은 뭘 해도 삐걱거려. 이게 쉬운 동작도 잘 안 돼. 오빠 아까 내가 그 릴스에 있는 거 해보라고 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더니 갑자기 줄넘기. 줄넘기 했어. 근데 오빠, 오빠는 왜? 그건 줄 알았어. 몸치인지 딱 봐도. 왠지 알아? 뛸 때 있지. 걷는 것도 특이한데 뛰는 것도 되게 희한해. 진짜 몸이 무거워서 그래. 멀리서 봐도 뛰는 포만 봐도 오빠인 줄 알 거야. 배부르지? 예전에 우리 나주 왔을 때 여기 들어왔던 거 기억하지? 근데 그때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여기 안에. 근데 곰탕 집은 사람 많더라고. 지금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약간 프로포즈 받을 때 그 길을 해놓은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옛날 그 건축물에다가 이렇게 조명해놓으면 되게 이쁜 것 같아. 문을 여시오. 이걸 신으라는 거. 화장실 갈 때 고무신 신고 가는 거야. 이거 아까도 그러더라. 아니 근데 거기 너 자리냐고. 여기가 편해. 거기 꼭 그거 같아. 만인 자리 있지. 왕들. 어 왕비 자리 있잖아.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잖아. 이렇게 기대가지고. 근데 여기에 특유의 향이 있어. 나무 냄새, 황토, 한지 뭐 이런 냄새 섞여가지고. 그래도 오늘 마라톤 끝나가지고 효과분하다. 한참 걱정했잖아 너 때문에.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요즘에 새로운 것들을 했잖아. 그러니까 걱정은 했는데 우선 다가오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천천히 해결을 하자. 아니 닥치면 하는 거지. 너 성격상 걱정이 되게 많아 진짜. 아 그리고 내가 성격은 털털하잖아. 어? 무서워. 성격? 왜 그래 자꾸. 성격은 털털한데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몸이? 손으로 벗어. 손으로. 귀찮아. 여러분들도 걱정해서 해결될 게 아니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난 할 수 있다 하면서 천천히 해결을 하세요. 그런 말을 이렇게 건방지게 한다고? 다리 뻗고? 아, 건방지게는 다리 내가 무슨 다리 뻗고 했냐?